저수지에 주로 산다는 태형 동물 큰빛 이끼벌레가 영산강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지난해 말부터 크게 늘었다는데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닌지 논란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둥근 생물체가 바위에 붙어 몰려 있습니다. 축구공만한 크기부터 큰 물고기만한 것까지 강 속에 깔려 있습니다. 뜰채를 넣자마자 건져 올릴 수 있을 만큼 개체수도 엄청납니다. 물 밖으로 꺼내서 직접 만져보면 젤리 같은 감촉인데요. 약간만 힘을 줘도 이렇게 쉽게 부서집니다.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 생물은 태형 동물로 주로 물 흐름이 느리고 조류가 많이 사는 저수지에 사는데 성체가 되면 부패합니다. 수중 환경에 산소, 용전 산소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악취도 난다든가 미생물 죽으면 생기는 미생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이끼벌레의 증식 원인은 4대강 사업이 아닌 서식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4대강 사업의 원인이 아니고 사실 올해 이제 좀 5월달, 6월달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년보다 좀 더웠고. 환경단체는 그러나 큰빛 이끼벌레가 올 들어 유독 크게 늘었다며 영산강이 4대강 사업으로 저수지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런 그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생물종, 더더군다나 외래종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가 있고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물고기 폐사의 원인은 아니라며 다소 느긋한 정부의 논쟁 사이에 큰빛 이끼벌레 개체수는 오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